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의상을 네, 또 비슷하게 커플처럼. 입어서. 커플처럼. 네, 오늘 같은 시장에 저희가 빨간색을 입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힘내서 좋은 이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좀 분석해보면 하이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약세 분위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독 더 빠진 종목, 거의 뭐 25%까지 내려왔던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답답한 기업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취재를 해서 드리는 예,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만 유독 또 아프게 느껴지는 종목이 이번 주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하이브가 꼽혀서 하이브에 대해서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오늘장에서는 1%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간의 낙폭에 비하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예. 올 들어서만 보니까 한 60% 정도 가량이 약세 하락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 중에 절반, 반절 정도가 이번 주의 낙폭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2020년 10월에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때 예, 하이브 공모가가 13만 5천 원 선이었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공모가 목전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총이 며칠 사이에 2조 원 가까이 좀 증발을 했는데 예, 업계 2위 JYP 엔터 시총을 좀 넘어서는 수준이어서요. 뭐 한 회사 정도가 그냥 빠졌다, 그렇게 주가 하락이 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타 엔터주의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더 뼈 아프게 예, 느껴지는데요. 뭐 SM이나 JYP는 이 기간 동안 한 5% 정도 빠졌는데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한 15% 정도 작은 폭은 아니지만 하이브에 비한다면 그래도 선방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엔터주에 비해서 유독 낙폭이 컸던 이유 아마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예, 하지만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뭐 재정비할 시간을 갖겠다면서 당분간 이제 개인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간에는 아예 활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또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군입대 뭐 이슈도 있고 사실 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지 개인 활동은 또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맞아요. 지속은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 BTS 군입대 문제가 예, 아직까지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이 92년생 맏형이 있다고 해요. 진이라는 멤버가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딱히 이제 진전사항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론 자체도 계속 반반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하락이 컸던 이유, 영향을 줬던 이유, 좀 회사 쪽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영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공연할 때 이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게 뭐 결속 병역 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 멤버들도 굉장히 자신들의 계획을 짜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나서 공백 없이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말이 많았던 것이 아니 멤버들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회사 측에서 이렇게 좀 엇박자 나는 그런 다른 입장을 좀 취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도 소수 있기는 했습니다. 또 제일 문제는 또 실적에 굉장히 예, 유의미한 이벤트인 거잖아요. 사실은 업계 특성상 아티스트가 뭐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큰 이슈가 있으면 직접 밝히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이런 활동 중단으로 인한 실적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예측이 됐으면 뭐 이런 아티스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리 좀 고지가 됐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넷플릭스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이용자 수가 20만 명, 가입자 수가 예, 20만 명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로 주가가 하락이 엄청 크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기관이나 투자자들 사이에 이렇게 사업 운영이나 미래 전망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미리 밝혔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증권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듯이 회사의 신뢰성과 연관된 문제인데 회사의 신뢰를 호도하는, 조금 이렇게 흐리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하락을
생각을 하니까 또 재조명되는 게 지난해 10월, 11월에 이미 멤버 중에 한 3, 4명가량이 가지고 있던 주식 100억 원가량을 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고점이었나 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전사항이 없어서 군 입대 어쨌든 예견이 된 거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라고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하반기에 예정이 됐던 이벤트들을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2분기에 이제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하반기에 월드 투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던 예.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큰 실적, 큰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이 영향이 좀 컸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하이브 산하의 여러 이제 엔터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이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빅히트 뮤직 매출 비중이 4분의 1이기는 한데 이 빅히트 뮤직 지난해 7월에 물적 분할되면서 이런 실적이 사업 보고서에 이제 반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방탄소년단이 하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신뢰도 부분이라 이제 실적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BTS, 그러니까 하이브를 얘기할 때 좀 우려가 나왔던 게 BTS 이유가 없다. 늘 이 부분이 꼬리를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공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증권가도 보면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아요. 눈높이도 좀 낮추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주가의 부정적인 이슈로 증권가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한 사흘 정도 시간이 예. 흘렀는데 오늘만 세 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좀 낮추기 했고요. 총 합해서는 7개 증권사가 뭐 크게는 30%, 40%까지 이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에 대한 영향이 예. 좀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룹 활동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음악 부문 실적 추정치 하향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익 추정치를 높였었는데 지금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를 한 10% 내리고 또 내년도 연간 이익 추정치를 25% 정도 예. 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목표가 하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 너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이런 플랫폼, 엔터 이런 성장주에 대한 밸류를 따져봤을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뭐 SK증권에서 38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일단 완전 해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 활동 지속한다고 했고 그리고 뭐 대외적인 아주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뭐 자체 콘텐츠 통해서 단체 활동을 이어간다고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하이브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게 본인들은 엔터 회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회사로서의 도약 의지를 굉장히 피력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출시를 이번 달 말에 앞두고 있고 위버스라고 해서 이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버전을 7월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이브 산하의 이 타이 레이블에 대한 성과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크게 예. 나오는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신인 그룹이 뭐 내년까지 한 9개에서 10개 그룹 정도 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고요. 또 SK증권에서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활동 중단 영향이 이미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 주가에서는 악재보다 이 하이브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에 다른 이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분석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이브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설립 후 처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된 그런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슈들이 참 연달아 나오네요. 네. 자 어찌 됐든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그 국면이다 보니까 엔터주 가치 해석에 대한 내용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하이브도 지금 수직으로 거의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투자 전략을 좀
그럼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워낙 인플레이션 국면이기도 하고 또 동반해서 이제 금리 인상 예. 기조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좀 하락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또 살펴볼 것이 뭐 기술 성장주가 이럴 때 가치가 좀 희석이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뭐 원자재 값이나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변동이 있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직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때 뭐 시현하지 못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시점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엔터사를 크게 이제 나눠봤을 때 기존 사업 부분과 신사업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이 기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활동 가능한 아티스트라든지 라인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신사업으로 많이 꺼내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체 이제 IP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중장기 수익 증대, 이 성장성을 낼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라서 이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엔터주 같은 경우 리오프닝 주로서 계속 엮이면서 그래도 리오프닝 중에서도 엔터주 실적도 받쳐주니까 볼만하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좀 부정적인 측면 옥석 가리게 하시면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하이브 이슈 좀 다뤄봤고요. 지금 현재 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지금 0.3%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좀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